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루닛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제 연휴가 코앞입니다. 또이 영상 보시고, 이제 또 마무리하시고, 연휴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끝이 났다라고 볼수 있죠. 예, 뭐 나쁘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괜찮게 또 연휴 앞두고 세뱃돈은 못 주니까 이렇게 또 시장이라도 한번 분위기 한번 불러 일으켜주고 마무리를 한것 같은데, 루닛은 사실 그 수혜를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. 아무래도 뭐좀큰 업종들 위주로 돈이 계속 돌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상대적인 좀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은 오늘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루닛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저점에 대한 회복이 급선무긴 합니다. 그래도 3일 동안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그래도 휴, 다행이다라고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시장보다 더 우리는 언제나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. 시장보다 강하고, 시장이 하락할 때 버티고, 시장이 올라갈 때더 올라가고,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꼭 포트폴리오에 넣어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꾸준한 계좌의 우상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요즘 오늘 오후에 정말 엄청나게 그냥 뭐 얘기가 나온 게 이거예요, 지금. 네? 단체 행동 시동건 의협 13일 파업에 나서나. 13일이면은 뭐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네요. 네. 보면 이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속보가 엄청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뭐 보시면 의대 정원 이게 문제죠, 지금. 문제라기보다 이게 지금 이슈죠. 의대 정원을 뭐 2,00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.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사회적 이슈인 것 같긴 한데, 사회적 이슈인데, 여기서 과연 의료 AI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? 예, 네,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. 예, 네, 참. 어쩔 수 없나 봐요. 네. 그래서 의료 AI 쪽에 뭐 반사이익이 충분히 뭐 가능하다. 그래서 뭐 최근에 움직였던 게 원격 진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게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었죠. 예, 그런 것처럼 의료 AI 쪽으로도 한번 대체할 수 있는, 예,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? 루닛에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, 물론 만약에 저 이슈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의료 AI 쪽에 수혜를 준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이라도 좀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? 사실 오늘처럼 뭔가 그래도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도 많았던 날인데.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은 워낙 또 반도체 쪽으로 오늘 힘이 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작용시켜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예, 그치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죠. 그리고 강세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기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, 실제로. 예,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기회의 장이 될수 있다. 2023년은 사실 좀 연말 막판에는 조금 힘들었죠? 좀 힘들었습니다. 예, 그치만 2024년은 뭐 업종도 물론 차별화가 되겠습니다만, 뭐 좋은 업종들은 뭐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, 또안 좋은 업종들은 조금 뭐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, 예, 있습니다만,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? 2024년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,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, 아, 이건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, 아유, 뭐, 재무도 좋고, 이슈도 괜찮고, 너나 할것 없이 매수하려고 달려드는 종목, 그런 종목들,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. 나오고 있고,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조금 아쉬웠고, 1월 달도 조금 아쉬웠다 하시면, 아, 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,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뭔가 아쉽다, 좀 뒤처진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.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, 저희 또 허브경제TV와 함께 남은 11개월이나 남았어요. 네. 그때 동안 루닛이 안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11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? 아니죠. 네. 지금은 뭐 하셔야 된다? 힘차게 달려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들 또 연휴 앞두고 이렇게 또 주식 뭐 걱정보다는 연휴 때는 푹 쉬세요. 예, 여러분도 세배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젊으신 분들은 세배 할 수도 있는데,
네.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주식 걱정은 딱 월요일까지는 하지 마시고 네. 화요일부터 하십시오. 네. 화요일부터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만 딱 생각해 두시고 연휴 푹 보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구나. 네. 주식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걱정이 된다. 나도 좀 주식으로 시원하게 돈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까지 남겨두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희가 매주 25% 수익을 향해서 매주 달려가고 있고요. 그리고 2024년에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은 저 PBR. 저희가 아주 좋은 종목들로 추리고 추려서 뽑아놨으니까 이것도 무료로 다 받아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주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